오늘의 네 번째 경기 고병재 선수와 이신영 선수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신영 선수 파란색 테란, 빨간색 테란의 고병재 선수. 일단 뭐 아까 김동원 게임 애호가가 말해줬죠. 그 어떤 대회인지는 제가 까먹었는데 고병재 선수가 이신영 선수를 큰 무대에서 잡아내고 이신영 선수가 김동원 애호가한테 아 왜 저 제가 고병재 선수보다 잘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질까요? 김동원이 또 이간질로 바로 고병재 선수한테 가서 야 신영이가 자기가 너보다 잘한 것 같은데 왜 지냐고 나한테 묻더라. 그래가지고 고병재 선수가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했던 김종원 선수라고 아이디를 몰랐어가지고 매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게이머 분들 마이너전 다 드리기 때문에 고랬던. 근데 고병재 선수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고병재 선수가 자기가 말한 게 있잖아요. 이신영 변현우에 비해서 자기가 솔직히 피지컬이 딸리는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지만 고병재 선수는 그거를 노력, 빌드와 판짜기로 극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GSL 무대에서도 우승하고 블리즈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병재 선수는 인터뷰 영상에서도 현실과 다르게 게임하는 공평하다,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실제로 고병재 선수가 그렇게 경기를 많이 했었고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라도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스타크래프트1에서는 그 조금 뭐 이용호 선수가 완전히 씹어먹는 그런 게 있지만 2에서는 아무리 2에서의 느낌이 이신영 선수가 약간 스타크래프트1의 이용호 느낌이 나잖아요. 이용호 선수의 느낌이 나는데 스타크래프트2는 하도 이 가위바위보 싸움도 많고 변수가 많고 게임도 워낙 빠르다 보니까 충분히 빈틈을 노릴 수 있는 그래서 고병재 선수가 이신영 선수를 좀 잘 잡아내는 그런 구도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두 번째 병영을 좀 빨리 올리고 우주공을 안 올렸습니다. 요거는 고병재 선수가 일단 수비하고 대신 해병이 좀 많고 자극제가 빠른 걸로 이신영 선수를 압박하는 그런 빌드인데 이게 우주공항이 좀 느려요. 우주공항이 좀 느립니다. 고병재 선수의 테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공항이 느린 고병재 선수 상대로 이신영 선수가 뭐 해방선이나 밤까막이나 은폐벤시나 뭐 우려선 같은 걸로 이 공중을 때릴 수 있는 바이킹이 없는 고병재 선수 상대로 잘 쓴다면은 이신영 선수가 경기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 고병재 선수가 자극제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찍혀있죠. 고병재 선수 이쪽에 반면에 이신영 선수는 기술실도 안 달려있습니다. 병영에. 그래서 그걸로 고병재 선수가 이길 수 있는 약간 빌드가 좀 많이 갈린 편입니다. 일단 제 유튜브 채널은 지금 채널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좀 다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스타크래프트2 중계 쪽을 가셔서 좀 봐야 될 것 같고 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뭔가 이상하다 옛날식으로 다시 돌려달라 이거보다는 다른 쪽이 좀 효율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한국 쪽으로는 방송 시작한 지 1년도 안 된 그런 신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피드백 받습니다. 일단은 지금 고병재 선수 사신이 약간 들어간 것 같았는데 5시 이신영 선수 본진 쪽으로 근데 옵저버가 안 찍어줘서 못 봤어요. 이신영 선수도 이제 병영 늘리고요. 트리플 사령부를 올리진 않습니다. 사이클론과 하염차 때리고요. 일단 자극제 타이밍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타이밍을 고병재 선수가 잘 활용만 한다면은 이 세 번째 벌티, 네 번째 벌티도 앞서 나갈 수 있고 센터 주도권도 잡을 수 있는 이 같은 실력을 가진 선수끼리 경기에서는 굉장히 큰 변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크랭크님 WCS 할 때쯤 미국 가신다고 하지 않았나? 아, 이거 끝나고 갑니다. 오늘 비행기예요. 10월 30일 비행기로 갑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중계 일정이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텐데 갑자기 생긴 중계 일정이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미국 바로 가요. 근데 박진영 해설도 똑같습니다. 박진영 해설도 끝나고 간대요. 저보다 더 빠른 비행기 편으로 간답니다.
16 해병 요건 안 가는 게 좋겠죠. 바이킹이 툭툭 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이신에서 봤기 때문에 수입 병력 바로 대동할 수 있습니다. 아, 미국 그게 빡세졌다고요? 아니, 오프라인에서 안 합니다. 여기 한국에 남아 계셔서 중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해설을 못 합니다. 이 신호도 과감하게 돌리는데요. 고병제가 일단은 센터를 먼저 잡고 있고 감시탑도 다 장악을 했죠. 바로 사령부로 대놓고 짓고 있는 모습이고 이신영 선수는 좀 소극적으로 안쪽에 지어서 날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사이클론 잡아주고요. 이거 중계 없으면 미국 가서 본인이 해주신다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일단 했는데 그래서 16강 제가 중계를 하고 있고 8강부터 4강 결승은 있을 겁니다. 트위치 내에서도 전문 중계진 분들 영입을 해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새로 듣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한테 서울 와서 하라고 영입 제의가 왔는데 제가 블리츠컨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 영입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죠. 전문 중계진 분들 바라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저는 약간 가볍게 중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해방선 일단 무기고와 인공이래 인공제어선 스타 그 프로토스죠. 공항연구소 포탑도 봤고요. 영입되는 분들은 제가 대충은 아는데 트위치에서 밝힐 거라고 발표한다고 했어요. 오오 이신영 깔끔하게 잡아냈는데요. 일단 뭐 아직까지 뭐 센터 잡고 있는 고병재 그리고 이신영이 수비를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무게추가 어느 쪽으로 몰리진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신영 선수가 병력을 끌고 센터를 한번 뺏어 왔는데 요거 지금 고병재 선수가 한번 대응을 해줘야겠죠. 왜냐면은 너무 가만히만 있으면은 이신영 선수가 왼쪽으로 가서 고병재 선수의 앞마당을 타격할 수도 있고 바로 이쪽에 세 번째 사령부 위쪽으로 가서 가스 쪽에 이 시즌 모드 공손 모드를 해버리면은 이 사령부 뛰어야 되거든요. 일단 바이킹으로 시야 확보해주고요. 아니 블리즈컨은 그냥 가는 거예요. 초청받아서 그냥 갔다 오는 겁니다. 오, 와 병력이 바로 앞에 있는데 병력 다 돌렸어요 해병. 다시 보기. 아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기나 뭐 음향이나 이런 거는 블리자드 코리아 분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블리자드 코리아 분과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블리자드 코리아에 대한 비판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잘하고 못한 거는 이 블리자드 본사 쪽에 이제 음향 세팅이고 다시 보기 얘기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해병. 오 일단 자극제를 먼저 쓴 이신영이기 때문에 이득 많이 봤어요. 고민조수의 반응이 엄청 많이 늦었습니다. 일단 네 번째 사령부 대놓고 지우려고 하고요. 고병조수 반응이 아까부터 됐다고. 아, 그런 호감은 조금 있긴 한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잘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의 반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신현 선수가 그 타이밍에 해병을 조금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도 공격하기에는 애매한 이득, 조금 기분 좋은 이득이었을 뿐이기 때문에 딱히 뭐 지금 이신현 선수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식의 태태전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보통 치고 박는 경기들 엄청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무대가 굉장히 스타크래프트 내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무대, 가장 상금이 센 무대이기 때문에 양 선수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변과 전차 과감하게 6식으로 돌려서 오 이것도 이신영이 반응이 빨라요. 고변제 또 자극제 한 타임이 늦게 썼고요. 그래도 전차 먹었어요. 전차 오 의료손도 좀 먹었는데요. 의료손이랑 전차는 항상 중요합니다. 해병은 내줘도 되는데 의료손과 전차 같은 경우는 군수공장도 기껏해야 두 개 있고 우주공항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게 만약에 의료선을 많이 잡히게 되면은 나중에 바이킹이나 해방선을 뽑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상대방에 비해서 조합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해병 이거 건설로 좀 잡아주는 거죠. 바꿔주는 겁니다. 야
이러면서 이 전차가 조금 진군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고병준 선수의 약간 멀티태스킹 싸움이 조금 반바짝씩 늦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이득 거두고 있는 건 여전히 고병재 선수입니다. 이신영 지금 자원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일부러 요거는 해병을 안 찍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지금부터 전차 해방선 바이킹으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약간 애매하거든요. 해병을 조금 더 찌어가지고 일단 인구수를 채운 다음에 고병재 선수의 병력을 걷어낸 이후에 바이킹 전차 쪽을 좀 몰아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이진영 선수가 센터는 다시 한번 잡아냈고요. 하지만 여기 아 가스 안 그래도 지금 이진영 선수가 바이킹 해방선 전차 이렇게 가스 많이 드는 유닛들 위주로 뽑으려고 하는데 가스통이 하나 날아갔습니다. 또 센터 한번 뺏어내는 고병준 선수고요. 근데 이신영 선수의 병력이 압시 쪽으로 가거든요. 해방선을 일단은 물리는 이신영 선수. 어 요거 요게 훨씬 큰데요. 고병준은 그냥 본진으로 가면서 아니면은 정면 뚫습니까? 정면 갑니다. 정면 이거보다 정면이 더 중요해요. 업잡아 정면. 아 이거 뚫어내나 못 뚫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고병준 완전히 망했어요. 이 판단 하나가 이신영 선수 쪽으로 완벽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신영 선수 본진에 스캐너 탐색 한번 뿌려보고 갔겠죠? 저는 정확하게 못 봤는데 너무 이 모드 공성 모드 다 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이신영 선수가 너무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5대5에서 갑자기 이신영 쪽으로 한 번의 기운은 아 이게 11분까지만 해도 팽팽했거든요. 인구수 차이가 순식간에 70이 납니다. 고병준 선수 정말 뼈아픈 판단 실수. 아 거기다가 공중도 잡혀가지고 정말 힘든데요. 아 모두 풀자마자 또 해병이 덮쳐서 전차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고병준 솔직히 이 정도면은 지금 지지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지. 아 잘합니다. 잘해요. 역시 이신영. 고병재는 잘하다가 이게 이신영의 장점이에요. 이신영 그냥 뭐 박상현 캐스 황영재 해설 이렇게 인터뷰도 했지만 이신영 그냥 포커페이스로 자기 페이스로는 계속 갑니다. 계속. 그래서 특징은 없어요. 특징은 없는데 그거를 너무 잘해요. 그냥 막 교과서에 수학의 정석 막 개념원리 그냥 머리에 다 집어넣고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정말 그걸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막 변칙적으로 승부를 걸려고 해도 웬만한 경기 이신영 선수가 실수 안 하면 이렇게 잡아내는 게임이 정말 많이 나오죠. 지금 내내 그렇습니다. 방태현 선수랑 경기도 방태현 선수는 특이하게 다른 체제도 갖고 오고 하고 고병준 선수도 지금 막 본진 폭탄 드랍 떨어지려고 하면서 딴 데로 가기로 했는데 이신영 그냥 할 거 다 해라. 나는 내가 하는 패턴으로 그냥 이기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신영 선수 잡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성적만큼은 스타크래프트 1 전성기 이영호 선수의 그런 성적은 아니지만 이 스타크래프트 게임을 잘 아는 입장으로 보면은 그때 이영호 선수 포스만큼의 그런 게임 스타일과 그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인터뷰 영상에 그렇게 말했죠. 스타크래프트2 하면은 이신영이라고 생각되고 싶다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뭐 이신영 선수랑 친분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굉장히 까고 그렇지만 게임 실력만큼은 진짜 여기서 만약에 고병재 선수가 2대1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신영 선수 이런 정석적으로 기계적으로 잘하는 거의 인간으로서 알파고에 가장 근접한 선수가 아닌가. 아 좋습니다. 뭐야 옆에 있어? 헤이 여보. 뭐야 여기 옆에 있었어. You can just leave there. 있습니다. 지금 새벽 4시인데 여보가 와이프가 제 뭐 음식 해준다고 잠깐 뭐 데우고 있어요. 냉동 음식 데우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는 뭐 밥 막 잘 챙겨 먹으려고 안 합니다. 왜냐면 중계하면서 그냥
포크나 이런 걸로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 요즘 뭐 하냐고요? 아프리카로 떼돈 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떼돈 벌고 있죠. 미국 같이 가요. 왜냐면 올리몰리그 올리비아가 그냥 제 크랭크 와이프로 가는 게 아니라 스타크래프트 2 팀의 매니저도 했었고 올리몰리그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랭크야 너 와이프도 같이 올래? 이렇게 해서 초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 다 초청한 거예요. 둘 다 초청. 일단 본진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이신영 선수 확인했습니다. 정찰 사신 더블이죠. 정찰 사신 더블. 호강이야. 근데 음식은 그거예요. 음식. 아, 어제는 원래 와이프가 뭐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잠들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거 냉동식품 대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음식 차려주지 말고. 아 무기 또 있어. 아 어떻게 이거. 일단 본진 플레이 대 사신 더블입니다. 보통은 이 본진 플레이를 출발한 선수가 이 우주왕까지 올려가지고 제대로 피해를 못 주면은 사신 더블이 이제 자원을 굉장히 잘 폭발시키기 때문에 주도권 잡고 실수 안 하면은 사신 더블이 이기는 경기도 많이 나와서 요즘은 사신 더블 좀 많이 하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근데 고병주 선수는 일단은 우주공원까지는 올리지 않고 지금 가스 잠깐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가스 두 마리씩 넣었습니다. 그래서 광물에 최대한 자원 채취를 집중을 하고 이 사이클로만 먼저 뽑은 다음에 사령부를 따라가는 모습이에요. 새벽에 밥 해주는 게 그렇긴 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아이 뭐 그렇다고 자주 매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와이프가 저한테 잘해주긴 하지만 매번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보면 무슨 크랭크 진짜 완전히 악덕 극으로 만드네. 사진 두 마리 사이클론 나오기 직전에. 와 좋은데요. 사이클론 나오기 직전에. 그래서 고병재는 맞고요. 사진도 살려내나요. 하지만 이신영도 그게 질세라. 와 허리 돌리면서 건솔로 하나 잡아서 사령부 딜레이 시켰습니다. 아시스 4캔 늦었다고요? 와 저는 제 방송 많이 본 분들 알겠지만 제가 WCS에서 8강 간 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대회에서는 그게 제일 하이 커리어인데 그 당시에 좀 잘하고 싶어가지고 시차정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시차정을 굉장히 못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회하기 전에 레드불을 3캔인가 5캔 먹었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여러분이 나보다 기억할 수도 있어요. 미국 레드 본 그 현지 레드불은 훨씬 세잖아요. 그리고 가슴 쿵쾅쿵쾅 뛰고 손 떨려가지고 물론 제가 그렇게 안 했어도 선수들이 잘해서 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로는 잘 안 먹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거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슬슬 들은 얘기. 그러니까 자주 보시는 분들은 맨날 듣는 거죠. 자주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고마우신 분들은. 오 요거 요거 어 싸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고민해서 그렇죠. 조금만 더 잘 싸웠으면은 더 오래 싸웠으면은 난리 날 뻔했습니다. 저 우리 손 잡혔어요. 현지래 엄청 세더라고요. 그리고 바보같이 그래서 토탈 비스킷이 그때 지금 액시엄 모드 만들고 액시엄 팀 구단주였다가 지금 샤우트크래프트 만든 진행자, 해설자, 토탈 비스킷, 게임 리뷰어. 걔가 야 크랭크야 너 왜 이렇게 못했어. 이거 너무 말도 안 되게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같이 있었던 선수들이랑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경기가 그렇게 나왔냐 하니까 아 그거 그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현지인도 그 정도로 먹으면은 안 좋은 걸 아는데. 자, 뭐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이 자질구레한 전투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지금 고병주 선수의 의료선 동선은 이동형이래. 동영아 잘 지내니? 이신영 선수의 앞마당 뒤쪽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발견했어요. 근데 이신영이 일단 틀고요. 동영이 뭐하고 지내지? 카톡이나 해볼까? 아 이신영 다 봤어요. 이신영 대기하고 있나요? 아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본진으로 오는 약간 모션 한번 취하다 보니까 그래도 아 여기 내리는 거 조금 너무 고병제. 아 요 고병제 왜 저기 여기 그래 여기 지금 가는데 여기 아 여기 갔으면은 저렇게 못 싸먹거든요. 손쉽게 전차도 많았는데. 아 그래도 약간 스피드 싸움 걸고 있는 고병제 선수입니다. 아 그래도 이거 병력 잡힌 거에 비해서 일꾼 6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우선 바이킹도 위에서 때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 급속도로 불리해집니다. 고병제 이신영 가장 알파고에 근접한 휴머노이드 이신영이 이제 8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병제 세랄의 이 리벤지전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지금 병력이 너무 차이나요. 전차도 차이나고 해병도 차이나고 아 자극제도 엄청 느려요. 이거 자극제 실수인가요? 설마 아니겠죠? 그냥 애초에 저렇게 빠른 드랍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극제 늦게 누르는 빌드였겠죠. 벙커 받고 하는데 지금 이신영 본진으로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고병제 세 군데를 막아야 돼요. 세 군데. 일단 바이킹 봤어요. 해병으로 봤죠. 오 벙커랑 전차 일단은 고병제 나쁘지 않게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 병력이 퍼져 있다 보니까 한쪽에 한 번에 딱 돌파하면은 뚫릴 것 같거든요. 벙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 벙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띄우죠. 요 판단은 좋아요. 이거 지키려고 하면은 그냥 경기 던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경기 길게 하고 싶으면은 사령부라도 살려야 될 것 같은데 사령부 날아갔습니다. 아 이신영은 셋이 돌아가거든요. 고병제 선수 이걸 이렇게 되면 반대로 이제 고병제가 뒤쪽에 잡힐 수 있는데 일단 바이킹 때문에 뒤로 빠지는 이신영 선수입니다. 사이클론 지금 죽어도 아무 상관없죠. 사이클론은 특정 타이밍에는 와 그 현대 그 군대가 만들어낸 가장 이 가성비가 좋은 그 전쟁 병기인데 특정 타이밍 지나가면은 완전 방산비리죠. 이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지는 사이클론. 자 이신영 선수가 센터까지 잡고 있고. 지금 멀티까지 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거기다가 꼼꼼하게 이동영 선수가 또 왜 나오죠? 고병재 선수와 이동영 선수가 굉장히 친합니다. 동영아 잘 지내니? 고병재 선수의 그 돌린 의료성 같은 것들을 파악해주기 위해서 병력을 양쪽으로 나눈 이후에 크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신영 손 그렇게 안 빨라 보여. 이신영이는 손이 진짜로 깔끔해요. 제가 그 이군 생활할 때 태경이 손이 정말 깔끔했거든요. 김태경 물론 재우기도 잘했지만 근데 이신영은 와 스타2에서는 이신영만한 손이 없다. 제가 이신영이를 엄청 많이 까지만 이제 실력만큼은 일단 고민 선수 다시 한번 사령부를 띄워가지고 날리는데 솔직히 요거 궤도 사령부 만드는 것보다 행성요새 만드는 게 좀 버티기 쉽지 않을까요? 물론 버티는 거 말고는 행성요새가 안 좋긴 한데 아 이거 과연 지금 12시 쪽에도 병력을 나눠놨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그리고 이쪽에도 있고요. 근데 고병제 선수는 다 막아야 되는 상황. 크피저 이신영 실력 빼고 다 안 좋아. 아 이신영 잘 달립니다. 이 선수 잘 달려요.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뭐 보급과 한번 1분 정도 막혀주는 그런 실수가 나와도 인구수 여전히 앞설 텐데 이 선수는 그런 기초적인 실수는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아 한 점 돌파하는데 한 점 돌파 갑니다. 병력 양분 시켜놓고 고병제가 오히려 양분을 해놓으니까 이신영이 한 점 돌파하고 있어요.
아, 전차 많이 잡혔고요. 이거 살인부 타격 받고 있습니다. 고병은 이제 최종 도전을 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 전차 전진하고요. 고병제 전차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요. 아, 바이킹만 남은 고병제. 인구 차이는 여전히 60. 이신영은 이제 네 번째 기지까지 돌아갑니다. 상황이 몹시 좋지 않은데요. 이신영이 실수를 한번 해줘야 돼요. 이거는 실수가 없이는 이 역전이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고병제가 아무리 잘해도 여기서는 알파고가 와도 이신영을 못 이겨요. 그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신영이 말도 안 되게 그냥 던져줘야 돼요. 병력 그냥. 그거 아니라면 고병제 선수가 이기기가 정말 힘듭니다. 아, 멀티 다시 피신 가는데. 아, 이제 뚫으러 가는데요. 시청자분이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이제 바이킹도 대공도 뺏겼습니다. 공중까지 잡힌 고병제 지지치기 일보 직전인데요. 마지막 러시 지지. 아, 진짜 이신영 진짜 대단합니다. 이신영 진짜 대단해요. 진짜 와, 이신영. 일단 현재까지 8강 진출자 스페셜 김준호, 어윤수, 이신영, 양 선수 아직 친분이 없나봐요. 저도 솔직히 고병재 선수랑은 아직도 말 안 넣은 사이입니다. 이번에 가서 뭐 보면은 뭐 친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이고 김태경이래. 아, 오늘 왜 이렇게 나 말을 실수 많이 하지? 고병재를 이동룡이라 부르지 않나? 태경아 잘 지내니? 돈 많이 벌고 있겠지? 김국투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또 인터뷰가 있겠죠? 인터뷰. 지갑 사수 확정. 아, 좋죠. Thank you very much, Tasteless. Let's find out. Indeed, congratulations, Innovation. You're headed to the quarterfinals. You just played against Gumiho, who is an opponent you played many times this year in 2017. In fact, it was 16 times, and of those times, you only won 6 times prior to this match. So, coming into this, were you feeling any extra nerves because of that? 일단 8강 진출 축하드리고요. 이제 고병재 선수 상대로 2017년에 16번 만났는데 그 중에서 6번밖에 못 이겼어요. 그래서 이 경기 전에 그것 때문에 약간 긴장감이 더 있었나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예전에 좀 많이 졌는데 최근에 그래도 GSL에서 한번 이렇게 이기고 올라갔어가지고 그냥 제가 이기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So he says, to be honest, my memory is not that great, so I did not even remember that. And most recently in the GSL, Gumiho was one of the players I had to beat to advance forward. So that was my most recent memory. And so because of that memory, I actually thought that I had a pretty good record against him. So that did not affect how I did in this match in particular. And now Innovation, there's a lot of people talking about you. A lot of people consider you one of the tournament favorites of this event. I'm wondering, do you feel the same way? And does this cause any extra burden upon you?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신영 선수를 이제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약간 부담감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신영 선수도 같다고 생각하는지. 아무래도 제가 블리즈컨에서 좀 매번 성적을 못 내가지고 그게 좀 불안하긴 한데 글쎄 1위로 뽑힐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승할 확률이 높기는 한 것 같아요. 실력만 봤을 때는. So he says, in terms of previous WCS global playoffs that I've been a part of, I haven't really been able to show the best performance. That being said, when it comes to naming a tournament favorite, I'm not sure if it's if I should be called a tournament favorite. But that being said, based on looking at my skill itself, I guess you could say that I have a high percentile of actually winning the thing. So we'll see how things go. Congratulations again on making it to the quarterfinals. Let's head back to Nathanius. 아, 좋습니다. 이제 최종전 남았어요. 최종전의 첫 번째 매치업은 전태양 대 김대엽, 두 번째는 이병렬 대 딥, 세 번째는 박령호 대 일레이저, 네 번째는 고병재 대 세랄 남아있습니다. 저는 휴식타임 갖고 다음 경기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치킨 내기시 아니라 밥이랑 계란 후라이랑 뭐 떡갈비랑 그 아까 와이프가 만든 카레 이렇게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여보.